육군 15사단 장병들이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인해 도움이 절실한 민북지역 농가에 대한 대민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을 김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농번기를 맞아 바쁜 시기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의 대부분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워지자 일손 부족으로 지역 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육군 15사단 장병들이 민통선 내 철원군, 금남면 마연리 마을 일대 농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날 찾은 곳은 지역 농가 가운데 파프리카 농장. 우리 아저씨도 아프다고 그러고, 근데 아저씨들이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로 농사를 올해 안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부대는 마을 이장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적재적소에 일손을 보태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마연일리 마을 농가 가운데 70%가 파프리카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많았던 주민들. 일손을 돕기 위해 현장에 나선 장병들은 자신의 일처럼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살짝 넣어주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드래퍼를 가까이다가 딱 꼽아주는 거예요. 빠른 작업을 위해 모판에서 모종을 꺼내 배양 토양과 같은 배지에 모종을 미리 놓기도 하고 직접 모종 심는 법을 배워 꼼꼼히 심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농번기에 저희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 군이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그리고 오늘 했던 대민 지원은 제 군 생활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부대 장병들은 이번 대민 지원을 통해 밭갈기와 비닐하우스 정비, 과실나무 가지치기와 하우스 작물 모종 심기 등 지역 농가의 일손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진짜 전방에서 이렇게 부대 이렇게 일하는 게 많을 텐데, 엄청 많을 텐데 주민들한테도 이렇게 우리한테 협조해 주니까 너무 고맙죠. 그 대신에 이제 밥도 못 해주고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파. 애들한테 못 해주니까, 먹을 걸 못 해주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고맙죠. 진짜 뭐라 말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인해 일손이 부족하지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 너무나 아쉽다는 주민들. 분주히 움직이는 장병들 덕분에 민북 지역 농가들이 정상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농민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고 있습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파프리카는 줄기가 자라는 대로 유인줄에 감아 열매의 무게를 버틸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수확 전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일손이 필요한 상황. 육군 15사단은 농번기로 지역민들의 대민 지원 요청이 계속되고 있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